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예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기간의 다원화, 조사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타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지방과 낙후 지역은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세미나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비용 편익을 계산할 때 통행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을 때 발생하는 유발 수요와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졌을 때 지역 총생산 증대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포함된 종합평가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그 하나가 35에서 50%를 다 적용받습니다. 다 가져가는 구조고요. 반면에 정책적 분석은 현재 최소 7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 하나당 가중치가 4에서 6%밖에 안 됩니다. 또 지역 낙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도 낙후 지역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잡고 고속철도망 접근 1시간 이상 지역 등을 반영해 균형발전 평가 지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되자 중앙언론들은 일제히 혈세 낭비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예타의 기준 변화 없이는 소멸되는 지방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TBC 황사인입니다.